호호이. 안녕하세요. 호호이. 안녕하세요. 정말 깜짝 브이라이브죠? 네. 지금 제가 에어팟을 전화와가지고 방금 지금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블루투스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되나 보다. 빼야겠다. 어, 왜 어두워?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이 켜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는. 네. 네. 오케이. 네. 차 조명으로라도 이렇게 하고.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건 안 켜도 돼. 에이 형.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네, 집 갔다가 좀 이따가 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또 새벽에 또 바로 녹화를 하러 가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아, 그리고 1위 공략을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소울풀하게 부를 수가 없는 노래더라고요. 제가 1위 공략 뭐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라스에서 그렉님 나오신 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약간 막 난 숨겨져 있길 원해 막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템포가 생각보다 빠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짜노 약간 혹시라도 1위 할 때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싶었는데 네, 아 모르겠어요. 좀 제대로 된 R&B 장, 이상하게 장르는 R&B인데 R&B로 부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막 약간 그 막 어차피 그 약간 좀 꺾는 부분이 많으니까 곡에서 막 뭐라 해야 될까 그 반복된 하루에 무뎌져가 Oh I know 막 여기가 되게 꺾잖아요 안 그래도. 근데 여기서 내가 더 꺾으려고 하니까 약간 어, 이상하네 싶은 거야. 그때부터 아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새 화장 지웠다고요? 네, 빨리 지워야죠. 왜냐면 요즘 이제 스케줄이 많으니까 피부관리 해야죠. 피부관리 요즘 그래도 트러블도 없고 좀 만족합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필터도 없어요. 심지어 머리 윤기 난 거 보이시죠? 이거 에센스 바르고 나왔습니다. 아,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해요? 다행이다. 네, 코만 보이신다길래 마스크 벗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얘기했는데 아까도 우리 당근이가 왔길래 그래가지고 그 바로 화장 지우는데 이 형 아까 무대에 한 사람 맞냐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렇죠. 무대 한 사람 맞냐고 하더라고. Daniel, please, I'm dying now. Don't die. Don't die. Be happy. 여긴 우리 동윤스. 아. 생얼이랑 화장한 거랑 달라진 게 없다고요? 어디 사세요? 저 치킨 한번 사드릴게요. 어디 그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 기프티콘 한 개 날려드릴게요 바로. 장난입니다. 일단 뭐 감사합니다. 장난입니다 하면 너무 그런가?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점막 지웠죠? 지웠죠? 이제 화장 잘 지운다고.
의상 공개 안 한 게 있냐고요. 아 근데 지금 좀 저도 뭐라 해야 될까 좀 지금 음방을 하면서 되게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야죠. 일단 뭐 피팅을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렌즈 뺐죠. 눈이 근데 눈동자가 커가지고 원래 눈동자가 되게 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피부를 위해 피부를 위해 집 따뜻하냐고요? 요즘 맨날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그냥 방에서 혼자 자는 것보다 거실에서 자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에서 분명 방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서 안 자고 그냥 거실에서 자요. 안녕하세요. 당근이 전화하는데 왜 전화하냐고 여쭤봐주면 안 돼요? 잘 때 거실이 최고죠. 아 근데 요즘 진짜 너무 오늘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루니랑 피터가 너무 보고 싶어. 진짜로 맨날 루니 안고 자는데 너무 아쉽다. 설에 내려가지 못했어가지고 좀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하면 가야죠. 이거 약간 음소거 못하나? 이렇게 하면 안 들리겠지? 잠시만요 여러분. 네 제 스케줄에 관한 얘기였어가지고 안 들리게 하려고. 네. 근데 저 생얼 얼빡 브이라이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근데 심지어 이번에 필터도 없었죠. 필터할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빨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왔습니다. 네. 근데 왜 댓글이 왜 이렇게 리전이 안 되지? 맞죠? 진짜 안 들렸지? 다행이다. 아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요. 이런 거 약간 보안이라고. 아, 동윤이 형 진짜 항상 안전운전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한 시속 100km거든요? 장난이에요. 아 진짜인 줄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무야호 저희가 많이 보죠.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너무 귀여우셔요. Congratulations. 댓글 올라왔어. Bellu from Thailand. Bellu가 무슨 말이지? 얼스민 벨루.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Thank you. Take yourself too. Congratulations from Indonesia. Hi. 감사해요. 피곤하다고요? 아 피곤한데 지금 좋은 거는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되게 모든 무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설레고 즐거워요. 솔직히 예민할 만도 한데 예민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일할 땐 예민하니까. 근데 무대를 하면서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그게 좀 많이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정말 크게 바뀌었어요. 뭐라 해야 될까? 사실 사이언 무대할 때랑 마징타 무대할 때랑은 좀 그게 좀 있었어요. 카메라 보는 게 조금 무서웠어요. 그게 좀 남아있었지. 심지어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근데
아예 다 극복을 한 느낌이랄까? 또 하나의 계단을 올라간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근데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속 절 이렇게 서포팅 해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복! Yes. 요즘 신나 보인다고요? 컨디션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쁘거든요. 진짜 바쁜데 재밌어요. 그냥 행복해. 일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일 아니야.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인데 내가 사랑하는 일과 좋아하는 잘하는 일이 이제 점점 같아지면 좋겠어요. 네. 그냥 둘 다 똑같으니까. 안녕하세요. 라방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딱 퇴근 시간이시겠죠? 7시 45분.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걱정해서. 오빠 나 어느 지역 사람 같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서울 사람 같아요. 아니 한국 사람 같아요. 네. 형 우리 거기 갔다 가자. 어디요? 그 부산 갔다 온 동네 내가 좀 라이브 좀 계속 할 겸. 그러면 그 시간 조금 걸릴 텐데 괜찮아요? 좋아요. 난 좋아요. 네, 원래 집 가기 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할게요. 네. 콩요가 뭐예요? 콩요? 콩요? 콩요가 뭐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콩요가 뭐야? 콩요? Can you say 사양? 사양. 사랑이랑 말 비슷하다. 사랑. 사양. 콩요가 뭐예요? 아, 알려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언니, 맨날 다니시들끼리 말아. 고딩 때 니엘이 갔다고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저 고등학생 때가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했으니까 9년 전이에요. 나 나이 많이 들었구나. 진짜 나이 많이 들었네. 이제 늠름해져야지. 말투를 바꾸겠소. 말투를 바꾸겠소. 콩나물 요정이요? 콩나물 요정은 무엇이요? 그게 무슨 뜻이요? 설마 그 유니버스의 강선이를 바라는 것이요? 아, 쑥쑥 자라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한 끼 줍쇼에서 콩나물. 와, 잠깐,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이야? 와. 전주 갔을 때 맞죠? 충격. 우와.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나이 금지라고요? 왜요? 뭔? 다 같이 드는 처지인데. 우리 화이팅. 우리 존재. 제가 정말 한 쉰, 그러니까 50대쯤 되면 그 배우, 그 모델분 중에 옛날에 그 엄청 유명했던 그 얼굴 책에서 유명해졌던 할아버지 계신데 그 닉 우스터라고 그분이 이제 정장을 맨날 입고 나왔어요. 화보처럼. 근데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뭔가 멋있게.
수염도 다 기르고 나중에는 정말 그냥 흰머리도 나고 해도 그냥 그거를 좀 스타일링 해가지고 막 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나만 늙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늙어가고 있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명하게 늙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깊어지고 사람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놈의 수염이라니. 아니 나중엔 길러도 되잖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 여러분들 싫어해가지고 네. 아, 나의 공격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래요. 아니 여기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아, 귀엽다 이거. 나 3년 10개월 16일째 오빠 덕질 중. 내가 봐도 대단해. 내가 내리 오빠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이렇게 정말 내 얘기하는 음악하고 이건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를 살짝 해드릴까요? 다음 앨범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팬송이 있는데 그게 미쳤어요. 퀄리티가. 나도 그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봐, 지금 다니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그놈의 수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할아버지 되면 길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수염 괜찮아 라시는 분도 있고. 일단 정말 그 퀄리티가 장난 아니니까 꼭. 아! 죄송해요. 다음 앨범이 아니라 암튼 있는 거야. 암튼 있는 건데 다음 앨범 아니다. 미안해요. 다음 앨범이 아니라 다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아, 왜냐면 어쨌든 차차 풀릴 거니까. 왜냐면 또 이번 연도 정말 소외해라서 소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차차 풀릴 거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또 곡이 공개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멘션을 할게요. 그 곡을 그러니까 브이라이브 때 얘기했던 곡이 이 곡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다른 앱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유니버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곡 제목도 공개도 안 했고. 나 멈췄어. 됐다. 회사분도 괜찮아요. 곡 제목도 공개를 안 했고 그냥 네 성공개곡 아니고. 아니야. 아, 저 앞머리가 너무 난리가 났네 머리가. 팬송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사이언 마젠타에는 이제 팬송이라고 하기는 없었죠. 솔직히 이제 Color Me IF라는 곡이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제가 생각하는 팬송이었고, 그래서 좀 팬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또 IF가 너무 고퀄리티 곡이라 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곡을 또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더 좋은 거라기보다는 또 다른 울림이 있는 곡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딱 맞는 곡이 있어서 기대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네, 울림이 있는 곡. 울림이 이 부산 사투리로 해야 돼. 사투리로 해야 돼요. 울림이 있는 곡. 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또 끊긴다. 오케이.
끊겼어. 끊겼어. 아, 됐다. 아, 이거 소중한 곡이라고요? 저도 소중하죠. 되게 소중하죠. 뭔가 돌이켜보면 되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곡이니까. 네. 필로블로우 구경형이랑 하이랑도 할 때 작업할 때도 진짜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련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녹음 너무 못했어. 지금 들어보면 녹음 너무 못했어. 진짜 그 뭐야, 같은 시간 틈 사이 고백 한없이 마음을 쏟았던, 지금처럼 부르면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그곳은 언제나 함께하길, Stay with me, You are the one I need, So you just take my hand, I hope you smile. 지금처럼 부르면 더 잘 부를 수 있어. 그리고 그대로 있어줘,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이것도 좀 더 에너지 있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항상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앨범 활동이 끝나면, 아니면 또는 싱글 활동이 끝나면, 싱글 활동이 끝나면 항상 그 저 혼자 이제 스스로 가지는 이제 피드백 타임을 가져요. 항상 곡, 그러니까 모니터 버전 들어보고, 믹스 버전 들어보고, 이제 마스터링 버전 들어보고, 음원 사이트 올라간 거 들어보고, 하나하나하나 곡 다 들어본 다음에, 아, 이때 내가 녹음 보컬을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래핑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안무를 이렇게 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해서,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곡들이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곡을 녹음했던 그때의 능력치가 좀 아쉽죠. 네. 사실 너무 늦게 안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좀 아쉬워요. 원래 내가 빨리 이걸 눈치채고 알았다면 더 빨리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왜냐면 요즘은 녹음을 하면, 옛날에는 목이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녹음을 6시간, 막 5시간 해도, 저는 한 타임 기준이 거의 3시간인데 전 녹음을 되게 빨리 끝내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목이 쉬었는데 이제 목이 안 쉬더라고요, 요즘은. 그만큼 좀 소리가 점점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보컬 레슨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재밌는데. 페어노이아 CD 팔아줘요. 아니면 다니티 2기에라도. 근데 이게 되게 뭐 해야 될까, 좀 어려운 거는 디싱인데, 당연히 이제 팬분들도 가지고 싶어 할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벤트는 좀 그래도 공평성 있게 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만 포카 없어 이러시면서. 아니다, 그 나만 그거 뭐지, 그 이렇게 필름 카메라 아니고 폴라로이드 폴 없단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만 폴라 없어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최대한 많이 챙겨 드리고 싶은데 애매합니다, 이게. 네, 애매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디지털 싱글이기 때문에 그걸 판매하게 되는 순간 그 의미가 약간 퇴색돼 버려요.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아시잖아요, 약간 디싱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이득을 많이 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금전적이라기보다는 그 표현 좀 그렇다,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활동에 의의를 두고 하는 거라서 그거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할 말이 미안합니다 밖에 없네. 미안합니다. 이기 키트에 껴줘라 보다는 그러면 조금 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커넥트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뭐 드리는 이벤트를 또 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못 갖는구나가 아니라 아무튼 그냥 제대로 한번 들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봐봐, 미안하단 말 금지라고 하잖아. 미안하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게 만들어 놓고 올해는 콘서트 할 수 있어요. 저도 콘서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hope so. I'm gonna do a concert. 진짜로. 근데 이번 연도는 솔직히 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희망사항이지만요.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모든 분들이 건강한 게 먼저니까요. 언젠간 갔겠지. 뭐 콘서트를 하면 뭐 그때 콘서트만의 특별한 굿즈 같은 것도 뭐 제가 만들고 막 그래볼게요. 그렇게 막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된다고요? 저 맨날 찔렀는데 잘 되던데요?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지롱. 퍼폼 뮤비 나왔어요? 그래? 지금? 어? 그러면 꺼야 되나? 어? 나왔네? 진짜로? 아, 안 봐도 돼요 형. 아니 그렇구나. 자동차 극장에서 해주면 안 되냐고요? 좋은 생각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해외분들은 그럼 못 보잖아요. Then you give me finger heart, please. 손가락 하트 말하는구나. 자, take it. 가져가요. 다니티 2기 계획 없냐고요? 2기를, 아,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들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원래 이런 걸 내가 얘기해야 되나? 팬클럽 2기 막 모집 이런 걸. 그게 좀 약간 애매한데? 네. 아, 물론 뭐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뭔가 괜히 그렇네. 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뭐 아무튼, 네. 졸린 거 아니냐고요? 졸린 거 아니라 눈이 작아서 그래요. 눈이 작습니다. 저 눈이 작아요. 유튜브 골드 버튼 언박싱 해달라고요? 맞다, 100만 구독자 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다니티 아닌 분들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그리고 뭔가 저만의 채널이었다기보다는
커넥트 이제 채널로서 그 우리 컨텐츠 팀장님, 컨텐츠 팀 팀장님이 정말 같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만약 언박싱을 하게 된다면 팀장님 형님이랑 같이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물론 지금까지 일은 같이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오, 댓글이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가. 아제르바이잔어로 인사할 수 있나요? 살람 인사할 수 있죠. 살람. 니에라, 너 코가 너무 반짝거려서 진짜 강아지 같아. 아이, 진짜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 아니,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키고, 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턱 한 다음에 반간을 하고, 네? 화장을 지우고 합니까? 혼자서 그렇게 하는 강아지가 어딨어요. 아니, 진짜 강아지 취급을 너무 하셔. 아니야, 나 닮았던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게. 하이 프롬 필리핀스. Congratulations, Daniel. Thank you, Philippine Daddy. 마. 렌즈 끼면 눈 안 아프냐고요? 제가 이게 그거 아세요? 항상 수술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중에, 저 라식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제가 각막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각막이 일반 평균적인 각막 두께보다 훨씬 더 두꺼웠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그냥 몇 번, 한 두세 번 더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각막 굵기가 굵은데, 그래서 그런지 맨 처음에 렌즈를 꼈을 때는 엄청 아팠는데, 그러니까 좀 무대 컨셉상 껴야 될 때. 근데 요즘은 껴도 안 아파요. 안 아프더라고요. 'll be waiting.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노래 불러달라고요? 무슨 노래 부르지? 카페드 커넥트라고요? 아, 아까 더쇼에서 불렀던 거 불러야지. 아, 어제 그저께 그 뻔한 멜로디, 그 자이언티 님이랑 크러쉬 님 노래 들으면서 잤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꿈에서 계속 그 노래가 느리게 나왔는데 좋았어. 카페 앉아 있다 보면 지겹도록 지겹게 이런 노래만 나오더라고. 듣고픈 것만 들리더라고. 설레임, 두근거림, 기분 좋은 그녀의 목소리. 별에서 다 예전과는 달라. 너 떠올리면 노래 부르고 싶어. 뻔한 사랑 얘기 중 하나 노래하게 될 줄은 난 몰랐어. 뻔한 멜로디, 뻔하진 말이, 뻔한 사랑 노래. 오오오. 사람 감정이 다 똑같잖아. 슬프면 울고 웃기면 웃고 나도 그들 중 하나. 사랑 이야기라니. 하하하. 가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렀습니다. 네. 어디 말했던 데 왔어요? 오! 나이스!
좀 들다가 돌아가죠. 아니 댓글이 너무 딜레이가 장난 아니야. 나도 잘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내가 보기에 지금 각막이 이제 나왔어. 각막 얘기가 각막마저 이쁘다니. 두꺼운 게 이쁜 건 아닌데. 아니 좀 기다렸다가 해야겠다. 기다렸다가 봐야겠다. 댓글 리젠이 지금 각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힘 풀고 부르는 거죠. 힘 풀고 부르는 거지. 좀 편하게 부드러운 거요. 부드러운 거. 근데 저 크러쉬님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또 무슨 노래 있지? 좋아하는 노래.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건데 그 가끔 그 노래 좋아합니다. 뭐였지? 시작이? 오늘 밤엔 맞아. 오늘 밤에는 날이 추워. 가만히 밤하늘을 떠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Yeah. 아름답게 다가와 추어. 널 집에 데려다 줬던 맞나? 널 집에 데려다 줬던 이거다.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 널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나는 추억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지. 넌 나와 같을까 드네요. 보지만 코르미도 이뻐해달라고? 싫은데. 아니에요. 정이 안 가 뭔가 이름 자체가. 왜냐면 고양이 코르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코르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내가 지어준 고양이 이름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코르미한테 걔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안 그래요? 잠시만 노래 부르다가 또 뭔 노래 부르지? 아 맞다. 코러스 부분. 그냥 가 아니네?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아주 가끔. 저 되게 살살 불러야죠. 시끄럴까봐. 그리울 뿐인데 yeah.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yeah. I miss you baby. 과끔은 뭐야. 그리고 또 노래 되게 좋아하는 거 말하는데 진짜 기가 난다. 어렸을 때 뭐 좋아했지? 근데 전 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그 링킨 파크의 The Messengers.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그 노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막 왜 이렇게 못하지만 막 그 노래 진짜 좋아요. 그 노래 듣고 좀 힐링 많이 했던 것 같아. When you feel you're alone, so none of us can walk. Probably about when you're sure of the city.
뭐지? The Sandra Voices. 막 이런 느낌인데 노래 되게 좋아요. 아니 댓글 속도가 진짜 저 한 5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 5분 딜레이가 있어. 5분 딜레이. 왜 그러지? 아 이거 안전벨트. 살살 불러야지. 차 아닌데 시끄러울까봐요. 안 시끄러요? 그렇다고 봐. 막 세게 할 수 없잖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다른 사람 듣는 거다. 들릴 걸요? 세게 하면? 그래요. 림팍 정말 좋아했죠. 정말 사랑했죠. 진짜 사랑했죠. 너였다면? 다프트펑크 해체했다고요? 잠깐만 이거 나가도 라이브 유지되나? 잠깐만요 진짜로?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로 무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돼. 오! No. 왜? 왜? 말도 안 돼. 진짜로? 왜? 왜? 어. 아무튼 네 아듀 다프트 펑크. 어 충격이네요. 정말 좋아했는데. 와 충격이다 진짜로. 근데 활동을 28년을 하셨으니까 뭐 그쵸 각자의 또 삶도 있고. 어 충격이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행복한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씁쓸하네요. 아 씁쓸하다 뭔가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아 몰랐네요. 진짜 몰랐어요. 아 충격 먹었어 진짜. 갑자기 우울해졌잖아. 우울해졌어 갑자기. 아,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얼라이브 2007에서 그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랑 그 Around the World 그 두 개 리믹스한 거 얼마 전에 다시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끼고 다니는 헤드셋으로 그 들으면서 아 노래 좋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아 어... 뭔가 별 또 하나의 별이 진 기분이야 지금. 갑자기 우울해졌어. 아 진짜 우울해졌다. 아.
깊은 날인 깊은 날인데 그쵸. 정말 리스펙하겠습니다. 아듀 아듀 다프트 펑크. 진짜로 진짜 갑자기 텐션이 갑자기 급 떨어졌네. 네, 기분 좋아져야죠.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일이 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근데 너무 말하기 이르다. 너무 말하기 이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잘 열심히 좋은 곡 내고 잘 활동해야지. 건강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진짜. 그리고 점점 더 나아져야 되고. 너무 우울하다. 빨리 화지 전화합시다. 화지 전화하자. 트리뷰트 하면 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그쵸, 만남 있으면 헤어지듬도 있는 거죠. 추억으로 남기자. 그쵸? 다프트 펑크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아니야, 다프트 펑크 얘기 그만합시다. 너무 너무너무 좋아했고. 끊겼어. 나 지금 이 상태로 멈췄어요.